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전에 있는 펌프트랙이라는 곳에 왔어요. 와, 여기 이런 곳이 있네. 저도 이거를 SNS를 통해서만 봤지 진짜 실제로 와보기는 처음이거든요. 여기 보면 여기 오려면 무조건 차량을 통해서 좀 와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저희도 대전에 스케줄이 있어서 왔다가 그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잠깐 봤거든요. 근데 여기 진짜 엄청 크고 저 뒤에까지 트랙이 되어 있어. 근데 SNS 보니까 여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와, 여기서 그렇게 탔다고? 라는 생각이 드네요. 막상 오니까 엄청 어려워 보여요. 영상에서는 엄청 쉬워 보였는데 여기서 펌핑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이제 돌아가 보려고요. 여기 바닥은 전체적으로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 가운데 홀처럼 파져 있는 것도 있고, 그래서 실패를 하면은 무조건 멈추거나 이 트랙 위로 올라서야 돼. 막 가운데로 뭐 넘어지거나 하면은 이 돌에 의해서 더 다치거나 상처가 날 것 같아. 색깔은 저기 노란색, 여기 파란색, 그 다음에 저기 레드 라인으로 해가지고 난이도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. 노란색이 더 얕고 사이즈가 좀 더 작고 파란색이 좀 중형. 아, 가운데 하얀색도 있는 건가? 그러면 이거? 근데 빨간색은 굴곡이 엄청 심해 보여요. 그리고 엄청 크고 사이즈가 이렇게 난이도별로 구성되어 있네요. 여기 안내 문구 보면은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하라고 했는데 아, 안전장비를 안 가져왔네 하나도. 일단 여기 보면 스타트 라인 지점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저기 보면 가는 방향이 있고 이제 어떻게 트랙을 돌아야 되는지 방향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. 여기 보면 이렇게 방향 표시 이대로 일단 타보면 될 것 같아요. 푸시오 펌프. 재밌긴 재밌네. 재밌긴 재밌는데 이 휠이 좀 잘 안 굴러가. 그냥 일반 스케이트보드 휠로 타면은 뭔가 좀 더 잘 안 나가는 느낌? 이 스케이트보드 타려면 크루저 휠로 바꿔서 타면 더 스피드감 있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확실히 굴곡이 펌핑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어느 순간에 앉고 일어서야지 스피드가 붙어가지고 앞으로 더 주행을 할 수 있는지 그 느낌. 그냥 펌핑 없이 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있거든요. 근데 펌핑을 해야지 끝까지 어느 정도 속도가 유지된 상태로 돌 수가 있어요. 여기도 스타트 지점이 여기 있네. 파란색 스타트 지점은 아웃 지점이랑 좀 겹치는 거. 아, 여기서 시작해서 파란색은 이쪽 점선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와야 하는 건가 보다. 어쨌든 아웃은 저기 공통이고,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두 갈래 길로 이제 코스를 또 갈 수 있고. 아, 이런 건가? 일단 한번 파란색을 가볼까요? 근데 제가 부피 스탠스라 만약에 이쪽으로 돌면 커브 할 때 프론트사이드 쪽으로 돌아야 돼. 산악용 자전거는 그냥 와우. 아, 저렇게.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로 하면 어렵고 이제 BMX 같은 계열의 자전거를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주행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돌긴 도는데 여기서 만약에 에어를 뛴다거나 중간에 플립을 넣으려면 사람 불러야 돼. 잘 타는 사람, 프로 스케이터들 와가지고 해야지 저 같은 애송이는 좀 어려울 것 같아. 일단 다리가 너무 펌핑돼서 너무 힘들고 중간에 뭘 점프할 수 있는 여유가 1도 없어요. 근데 이게 확실히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펌핑 연습하기엔 정말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코스가 하나, 둘, 셋, 넷, 고급자까지 한 다섯 개? 저 뒤에는 또 모르겠네. 이렇게 코스가 또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와서 타는 거는 진짜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와서 한번 경험해 보는 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할 때는 어떤 느낌이더라, 그리고 만약에 넘어진다고 치면 이럴 때는 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게끔 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몸이 그런 경험을 하면 파크마다 형태가 좀 다른데 그런 다양한 형태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런 곳에서 한번 타보면 되게 불규칙하잖아요. 여기가 파크는 어느 정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장소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오길 잘한 것 같은데? 잠깐 일로와. 저희 와이프도 스케이트보드를 타는데 탔었는데 보세요, 여기까지 잘 와. 그런데 네, 여기서 이제 멈치는, 그러니까 펌핑이 잘 안 되면 이렇게 회전하는 구간에서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직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가 수월한지 그냥 여기까지는 바로 오고
이렇게 턴하는 곳. 최근에 이천파크 갔었을 때 턴하는 곳 있었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여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.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한다? 그러면 이 무섭게 생긴 아스팔트 이 바닥에 의해서 몸이 성치 않을 거예요. 성치 않는다. 여기를 잘 가야 돼요.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뭔가 큰 장비로 인해서 뭔가 스케치 난 자국이 보이네. 전체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르겠네. 이게 유지 보수 때문에 아스팔트로 한 건지 맨들맨들한 파크 바닥처럼 해놨으면 갔어. 이렇게 펌핑이 안 돼도 조금만 연습하면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지금 몇 번의 시도 끝에 이미 방법을 좀 터득한 건가? 속도가 어느 정도 붙고 펌핑을 그래도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연습하니까 지나갔어요 방금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와서 보드도 타고 하는 새로운 느낌으로 푸시오프 주행이 연습이 되는 거죠. 근데 여기 언제 또 오냐? 여기가 좀 많이 멀어요. 아마 오늘 오고 다음에는 그냥 영영 빠이빠이 되지 않을까. 그래도 한국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요. 엄청 거칠게 생긴 게 진짜 멋있게 생겼어. 딱 와서 보면. 진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사람도 없고 하니까 외로워 보이나? 아닌데? 전혀 외롭지 않은데? 너무 신기하고 너무 새롭고 재밌는데? 주말에 되면 아마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럼 같이 타고 그런 모습 보고 하면은 여기는 진짜 좀 시원시원할 것 같아요. 바람도 좀 불고 위에 대교도 있어서 여기 보면 대교 바로 밑에 또 의자가 있어서 뜨거운 여름날에 저기 그늘에서 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저기도 다 다리 밑에 있어요. 이렇게 다리 밑에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햇빛을 피해가지고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좋은데요? 저 뒤에까지 한번 가봐야겠어요. 이렇게 넘어갈 때 보면은 여기 보드가 땅에 닿아. 그래서 여기 부분은 조심해야 돼. 땅에 닿으니까 거기 그렇게 닿지 조심해야 돼. 와, 여기 뒤쪽에 왔는데 뒤쪽에는 좀 사이즈가 좀 다른데요. 이 굴곡도 너무 엄청 심해. 이 굴곡이 크고 저기 패여 있는 것도 엄청 깊어요. 동탄에 있는 볼 같이 깊게 되어 있어요. 여기가 아웃이네. 여기서 이렇게 돌고 엄청 이렇게 갔다가 우리 여기 보면 점프대 같은 게 있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로 점프. 그러면은 저기 펀지 풀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있네요. 엄청 커. 이걸 만약에 타보면 이것도 지금 엄청 깊어. 근데 펌핑 연습하기에는 큰 게 더 좋은 것 같아. 저 작은 거는 계속 이렇게 눌러줘야 돼가지고 다리가 좀 힘든데 이거는 뭔가 좀 이런 크게 휘두르는 느낌? 천천히 눌러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? 그러니까 미니 램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저거보다는 좀 덜 다리가 힘든 것 같아요. 여기도 가보면 여기 엄청 굴곡죠. 지금 이거 영상으로는 좀 살짝 플랫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가서 으아! 내 보드 제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기까지 또 들어가는 거죠. 아 근데 만약에 저기로 갔었으면 100% 넘어졌을 수 있겠는데 저기 돌 가루가 있네. 지금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사람 많았으면 이것도 못 타봤을 것 같아.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겠는데? 아 저기가 무슨 대기하는 공간인가 보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고 아니면 이거 큰 거 출발하고 그런 것 같아요. 이거 스케이트보드로 타면 좀 살짝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크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스. 크긴 큰데 거의 이런 느낌이 좀 미니 램프 타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옆에 보면 바로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가지고 실수해서 옆으로 나간다고 하면 더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 드랍인 하는 그런 스케이트보드 영상 많이 봤거든요. 떨어지는 스타일의 그 스케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. 여기가 이제 스타트 지점. 와 여기 진짜 커. 와우 날아가겠는데 진짜 에어 뜨는 사람들은 진짜 날아갈 것 같아. 와 소리 무섭다. 와 이건 안 돼. 이건 사람 불러야 돼. 잘 타는 사람. 코스별로 있어가지고 엄청 재밌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스케이트보드 휠로 타면 좀 힘들고 휠은 좀 크루저 휠로 바꿔서 타면은 이 트랙을 타는데 더 수월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보드 휠인데 엄청 구르르 거리면서 속도가 일단 많이 죽는 느낌이에요. 그래도 최근에 동생이 선물해준 이 베어링 때문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고맙다. 튕겨 나갈 뻔했어.
아, 그래서 여기에 안전가드가 있네.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생각 없이 타다가 날아가면 여기 부닥쳐가지고 안전하게 스펀지 같은 거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, 여기 보면 트랙에 중간중간에 이 돌멩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 자기가 타는 레일을 일단 한번 보고 나서 이 돌멩이가 만약에 있으면 좀 제거하고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돌멩이들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돌이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좀 튕겨서 트랙 안으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. 스케이트보드는 이런 게 좀 취약하거든요. 이제 크루저 휠 같은 경우에는 이 돌멩이 같은 거 그냥 지나가는데, 스케이트보드 휠은 이걸 못 지나가. 이게 먹어. 제동이 걸려서 이제 사람이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또 여기 바닥이 아스팔트여가지고 이 돌이 좀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내가 타는 트랙을 일단 한번 살피고 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좀 안전하게 여기서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노란색은 여기서 진입해서 이렇게 돌아서 나와도 되고, 이렇게 바깥으로 크게 돌 수도 있네요. 코스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배경은 또 너무 좋다. 여기 배경. 일단 저렇게 큰 거 빼고는 좀 타봤는데, 일단 주행하는 것까지는 너무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초보자도 와서 그냥 꿀렁이는 그런 느낌으로 보드 타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, 여기 엄청 고급자 여기 있잖아요. 근데 나는 만약에 여기서 뭐 하나 클립 찍는다 그러면은 이 나무로 된 벤치 여기 위에서 뭐 이렇게 다운하는 거, 그것만 찍어도 여기서 엄청 멋있게 나올 것 같아. 왜냐면 대교기 때문에 조명 써가지고 좀 요런 느낌으로 하다가 떨어지는 거 찍으면 진짜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, 그 다음에 여기, 그리고 저는 또 여기 이제 차 없다면 여기를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탈 수 있지 않을까, 아니면 저기서 이렇게 푸시해서 와서 여기서 알리 해가지고 오히려 이쪽으로 떨어지는 느낌, 좀 그런 식으로 타면 오히려 여기도 오히려 스트릿 스팟 같은 느낌이 더 나올 것 같아. 여기도 마찬가지, 여기서 가서 이거 올라가서 여기서 노즈 스톨 딱 찍고 이제 내려온다거나 그러면 될 것 같아. 물론 이런 건 난 안 돼. SNS에서는 좀 이런 느낌으로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. 제가 타야죠 나중에. 여기는 안 오겠지만 이런 비슷한 느낌의 스팟 있으면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. 아! 이천파크의 그 뱅크에 튀어나온 레지 있잖아요, 그걸 연습하면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. 여기도 뱅크 있고 뱅크 끝에 레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. 근데 다만 여기 이 경사가 너무 이제 가파를 뿐, 푸시에서 와서 이거 가파른 거 하고 여기 노즈 걸고 나오고, 그래서 파크에서 기본적인 거 연습이 충분히 되면 이런 스트릿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스케이트 기물이 돼가지고 다양하게 스케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져요. 아, 여기 정말 좋다. 재밌다. 좋은 것보다 재밌다. 그리고 좀 초급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러운 재질로 해가지고 주행하는 것도 좀 어려운 뭐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 때 넘어져도 쓸리지 않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재질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. 그래도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의 컨셉과 기획의 의도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죠. 주행만 했는데도 재밌어. 그리고 여기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올 때 음료수 충분히 준비해 와야 되고, 화장실은 있어요. 저기에 저 뒤편에 여기에 화장실은 있으니까 음료수 이런 것만 좀 챙겨 와가지고 시원하게 좀 마시면서 보드나 뭐 여기에 맞는 이제 스포츠 활동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돌아가봐야 돼가지고 다음에 또 뵐게요. 그럼 전 이만 안녕. 둠.